김민재는 클 뿐만 아니라 강하다. 이제 손흥민이 공격수들을 위해 했던 것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시아 수비수들을 지켜볼 것이다. 김민재가 장벽을 깼다. 그는 자신이 한 일과 더불어 아시아 축구를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최근 독일 현지 매체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라커룸 리더 구조가 유출되며 독일 현지에서 김민재의 존재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키미히, 뮬러, 케인 등 주장단 바로 밑에 킹슬리 코만, 레온 고레츠카와 함께 김민재가 등장했죠. 이 중 김민재는 유일한 수비수로 이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뮌헨의 라커룸에서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 중 한 명이 된 것. 그래서인지 뮌헨의 투헬 감독은 김민재에게 유독 애정을 드러내며 바이에른 뮌헨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재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뮌헨의 내부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 직전부터 김민재는 요주의 인물로 꼽혔습니다. 분데스리가 1, 2위인 두 팀의 맞대결에 수비수인 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레버쿠젠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격수 보니페이스를 필두로 호프만, 비르츠, 프림퐁 등 공격력에 앞세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뮌헨은 라인을 높이 올려 경기를 운영하면서도 세계적인 센터백 데리흐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등을 필두로 탄탄한 수비 라인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이죠.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 이때 날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운 레버쿠젠을 상대로 한다면 뮌헨의 최후방 수비라인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존 뮌헨의 수비라인은 더리흐트와 우파메카노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민재가 영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영입되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조합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 시즌 3순위 센터백 리카 에르난데스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며 뮌헨은 더리흐트와 우파메카노 조합으로 2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더리흐트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우파메카노는 후반에 급격히 무너졌죠. 그래서 김민재가 영입된 이후 많은 분들이 김민재와 더리흐트 조합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더리흐트가 부상의 여파로 최근 들어 경기력을 잃게 되어 투헬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을 택한 것. 특히 뮌헨이 3대0으로 패배한 슈퍼컵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투헬 감독의 결정에 한몫을 한 듯한데요. 해당 경기에서 더리흐트, 우파메카노 조합이 무너졌고 뒤늦게 투헬 감독이 김민재를 투입하자 경기력이 조금이나마 살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김민재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김민재의 데뷔전 이후부터 투헬은 김민재를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리흐트 역시 김민재를 두고 모두들 김민재가 지닌 퀄리티를 봤을 거다. 그는 매우 빠르며 적극적이다. 경합 면에서도 뛰어나다. 보통 몇 주간 뛰지 못했을 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는 잘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때는 더리흐트가 주전자리를 빼앗기기 전이었지만요. 어쨌든 투헬 감독은 줄곧 김민재를 주전 센터백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밝은 한 현지 기자는 투헬 감독의 지휘 아래서 김민재가 더리흐트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헬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패스를 주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여기에 김민재가 적합했고 반면 더리흐트는 안정적인 패스만을 고집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더리흐트 역시 투헬 감독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데요. 더리흐트는 아약스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김민재와 같이 날카로운 패스로 세계적인 센터백으로 발돋움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더리흐트는 점차 안정적인 패스만을 추구했고 이젠 뮌헨의 센터백 자리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자리를 채우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뮌헨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키미히가 부상과 이적설로 인해 팀에서 대체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키미히는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바르셀로나의 이적을 암시하는 듯한 내 롤모델은 바르셀로나의 사비라는 답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투헬은 키미히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이적시장 마감 전 팔리냐의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죠. 더리흐트의 뜻밖의 부진,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 등으로 뮌헨에서 최후방 수비를 맡은 김민재의 역할은 계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헬이 김민재에게 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진에게 공을 연결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A매치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한국이 1대0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김민재의 안정적인 수비와 돌파 덕분이었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김민재는 상대 볼을 빼앗고 곧바로 전진해 손흥민에게 날카롭게 전진 패스로 볼을 연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재성에게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 주었죠. 김민재는 소속팀 대표팀
팀 가리지 않고 매 경기마다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90분 경기 내내 허투루 공을 넘기거나 버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뮌헨 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서 우파메카노와 풀타임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김민재. 이날도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 11회 중 8회를 성공시키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공중볼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헤더로 볼을 띄우는 등 명장면을 연출했죠. 김민재는 수비수지만 공격수 못지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오면 머리를 먼저 갖다 대고 짧은 순간순간 공을 뮌헨 쪽에 넘겨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김민재가 이렇게 빠르게 뮌헨의 주전 센터백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축구적인 센스도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빠른 적응력 덕분입니다. 김민재가 벌써부터 뮌헨 라커룸에서 주장단 바로 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훈련에 대한 세심한 접근 방식을 보여 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왔는데요. 실제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부터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고 뮌헨에 이적한 후에도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 또한 김민재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하죠. 냉철한 사령탑으로 유명한 투헬 감독 역시 김민재를 유독 아끼며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던 것. 게다가 김민재는 뮌헨으로 이적하자마자 독일어를 배우는 등 노력을 보였는데요. 이미 영어로 다른 동료들과 소통이 가능했음에도 팀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김민재의 국내 에이전트가 독일 태생의 현지인 수준으로 독일어를 잘해 큰 어려움 없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고 하죠. 뮌헨의 베테랑 공격수 밀러는 나는 김민재를 알고 있다. 항상 친절하고 벌써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다.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뮌헨에서도 단번에 적응한 김민재를 두고 과거의 팀이었던 나폴리는 벌써부터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나폴리는 낮은 금액으로 김민재를 떠나보냈는데 구단에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다. 라고 비판했죠. 김민재는 2022-2023 시즌 나폴리에 입단해 이적 첫 시즌부터 세리에 A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팀의 우승과 함께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자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뮌헨은 김민재 영입을 위해 꾸준히 시간을 투자했고 구단 직원이 한국까지 날아와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 결국 영입에 성공해 투헬 감독이 활짝 웃으며 김민재를 맞이했습니다. 유독 투헬이 김민재를 원했다고 하는데 빌드업과 전진 패스, 패스 스피드 측면에서 기존의 뮌헨 선수들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단번에 뮌헨의 수비 라인을 꿰찬 김민재, 그리고 새롭게 영입되는 선수들로 뮌헨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뮌헨은 수비진 보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 4명의 센터백을 보유 중인 빅클럽들과 달리 뮌헨은 현재 김민재, 더리흐트, 우파메카노만이 이름을 올린 상황이기 때문 과연 김민재의 새로운 파트너를 뮌헨에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시안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